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네, 헬스장을 가고 있고요. 거의 다 왔네요. 일주일에 원래 거의 매일 갔었는데, 요즘에는 바빠서 자주 못 갔었는데요. 오늘은 또 월요일이라, 어제 또 출근해가지고, 일요일도 출근을 했거든요. 괜찮았습니다. 네, 날씨가 풀리니까 할만했습니다. 매출도 뭐 평일처럼 나왔고, 그래서 여유롭게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네, 첫 콜 잡았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강경 굴곡인데요. 저기서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네, 성남 산성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노동자 쉼터로 가서 거기 가서 안에 한번 탐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 네, 현재 시간 4시 27분. 여기는 산성동 포레스티아 새로 생긴 아파트입니다. 와, 되게 넓고 크네요. 저는 여기서 모란역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동해서 다음 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모란 시장 바로 앞에 성남 IC 근처에 바로 있네요. 억자랑은 떨어졌는데 약간 외곽 쪽이네요. 와, 아, 저기 있네. 보이시나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방금 오산 가는 거 4만 원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산 가는 거 잡았는데 나중에 술 한 잔 더 시켜가지고 나중에 가신다 그래가지고 뺐습니다. 그냥 이용하면 되나요? 네. 네. 화면 한번 맞아주시고요. 네. 처음에 보셨어요? 예, 예. 벽에다 살짝 꽂습니다. 네네네. 와, 이런 것도 있네. 휴게실도 있네. 아, 유튜브 나와도 된다고요? 네. 예. 출입자 방문 다 쓰면 되나요? 네. 아, 직업군에 대리운전도 있어요. 커피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내려먹는 커피도 있네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대리운전자 이동형 쉼터 안내도 있네요. 네. 여기 있고, 분점에서 모란 심해 셔틀. 오, 운행하네. 네. 오, 셔틀버스니 기사 연락처도 있고. 와, 여기 남성 쉼터인데, 이게 뭐지? 저 안마 의자도 있고. 우와, 대박이다. 온도 조절도 있네요. 우와, 와, 이렇게 시원하소. 와, 온몸 마사지. 와, 죽인다. 안녕하세요. 네. 와, 발 마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몸 마사지를 하니까 시원하네요. 여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잠들 것 같아가지고. 야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가 가까우니까 어두워지네요. 예. 광주 송정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송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원래 광주로 가시는 분이신데 은행동 경유했다가 술 한 잔 더 하신다고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4만 원 주시고 여기서 정리하시네요. 여기는 상대원동입니다. 네, 5,000원만 더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 4만원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골분이시니까 광주. 네, 그 아버님이 위독하신데,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계셨는데 위독하셔가지고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다고 술 한잔 더 하시고 들어가신다고. 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다치지 마시고 조심히 타라고 그러시네요. 그런 분도 있고, 근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신데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딸도 시집 보내시고 혼자 지내시니까 앞으로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아쉽습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연배는 저보다 더 되시지만, 아, 얼른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네.
네, 7시 30분 여기 야탑 목재에 왔는데요. 시간이 일러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여기 막골 공영주차장에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이 많네요. 여기서는 뭐 콜이 잘 나오니까. 저 여기 막골 공영주차장 위에 공원에, 옥상에 공원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동? 보라동 25,000원. 예, 양주 은현면, 양주 오지 은현면 가는 거 잡았습니다. 은현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은현면 하페리인데요. 뭐 가면은 거기서도 콜이 나오거든요. 예, 동두천 외곽 쪽이라 맛집이 있습니다. 네, 고깃집이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콜이 나오니까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 그냥 바로 지행역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6만 원대부터 시작된 건데 다른 기사님들은 거의 뭐 우선 손님이 겁을 줍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겁을 주는 목소리인데 저야 뭐 늦은 시간이면 안 가죠. 한참 휠 타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12시까지도 그 버스가 그 전국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고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휠 타고 동두천으로 가도 되니까.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7분. 여기는 양주 은현면입니다. 완전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천의 백사? 뭐 남양주의 진관리보다 더 옥정을 경유했는데요. 양주 옥정을 경유했는데 경유비 원래 요금이 72,000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10만원 드릴게요. 조심히 가주세요. 여기 완전 오지죠. 기분이 엄청 업되셨는데 와, 대박입니다. 네, 경유비를 그러면은 28,000원을 받은 건데요. 네. 대박입니다. 대박. 10만원. 차가 이분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양주 옥정에서 한 잔 더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일행분께서 그냥 일행분 차거든요. 이분 차가 아니고. 그런데 좀 안전하게 모셔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돈은 여기 오신 분이 내셨지만 네, 기분이 이렇게 웃는 소리가 되게 호탕한 그 호탕한 웃음 있잖아요. 기분 좋은 웃음. 좀 시골에 사시니까 인성이 됐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감사하죠. 예. 경유비가 뭐 보통 2만원 정도 이런 데는 받아야죠. 예. 완전 시골이니까. 근데 원래 목적지가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원만 줘도 그냥 뭐 예,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동두천으로 가면 되니까요. 여기서 뭐 멀진 않으니까. 보이시나요?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가 장현교차로입니다. 네, 장현교차로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로타리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동두천인데 생현동 쪽입니다. 생현동. 제가 동두천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데가 생현동이거든요. 생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카페가 하페리 카페입니다. 네, 하페리 동두천에 가까우니까 좀 밝아지네요. 다행입니다. 네, 방금 도봉 한신 가는 거 45,000원 자배를 줬거든요. 생현동에서. 생현동이 2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연무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가로등도 흐릿흐릿하네요. 저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세븐일레븐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세븐일레븐 카드 할인 카드가 있으니까 좋네요. 도봉 한신 가는 거 45,000원짜리 아깝네요. 이제 벽자 가는 게 45,000원 떠 있고 좀 멀리 있는 건데요. 고객분이 기다려 준다 그래 가지고 의정부 후원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6분. 여기는 망원사역 근처입니다. 네, 저는 후원동이어가지고 회룡역 근처인 줄 알았는데 망원사역이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회룡역 한 1km 정도 되거든요. 회룡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상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아, 상계우동 주민센터니까 아마 그 상계역하고 마들역 중간 정도 같은데요. 고객분이 기다려주신다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내, 서울 시내 들어가야죠. 11시가 넘었으니까요. 11시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정확히 11시고요. 도착하면은 한 11시 반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근처에서 또 핀콜 이어 타면 뭐 오늘 매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라이딩 할 때는 이렇게 턱근을 합니다. 예, 계속 턱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운행 끝나면은 턱근을 잘 안 하는데요. 라이딩 할 때는 턱근을 합니다. 네, 너무 걱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1시 24분. 여기는 상계오동입니다. 네. 한신아파트 앞이고요. 예전에 제가 제대하고서 처음 사는 동네가 요 근처인데, 한신아파트. 그때는 매매를 했었는데, 후회되네요. 그때 팔지 않고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 불가마싸움으로 많이 갔었는데,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경집이 허름해가지고 좀 싸서 여기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서 상계역 쪽으로 가서 다음 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왔고요. 핀콜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 역시 콜이 없네요. 와, 여기 옛날에 중사무소 되게 후졌는데 건물을 올렸네. 예. 대박.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콜 포인트가 확실히 틀립니다. 일요일은 완전히 주택가 번화가 막 짬뽕이고요. 어디서 뜰지 모르고. 네, 기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좀 단가 업도 되고 하는데, 월요일은 기사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단가도 좀 잘 하기가 어렵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번화가 위주로 무조건 다녀야 되고요. 무조건 번화가입니다, 월요일은. 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의외로 또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표정에서 느껴지고, 주머니 사정도 그런 것 같고. 저 여기 우이동 멸치국수집 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먹도록 하겠습니다. 곱빼기 가격하고 그냥 가격이랑 멸치국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밥 좀 꼭꼭 눌러달라면은 밥 더 많이 해주고요. 네. 와, 양보소. 와, 배가 너무 부르네요, 배가. 국수 곱빼기. 네. 국수가 배가 금방 꺼지니까 곱빼기로 먹어줘야 돼. 노원역 KT 앞에 가가지고, 이제 남양주, 구리 남양주 쪽으로, 외곽 쪽으로 막차가 끊기면 단가가 좀 올라가니까요. 한 콜, 두 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 콜을 한 20분 정도 계속 키고 있는데요. 콜을 안 주네요. 구리 인창동 가는 게 미터기로 15,200원. 기사님들 들어가시고, 이제 지금, 구리 남양주 콜은 거의 안 뜨고, 의정부 호원동 가는 거 멀리서 뜨고 하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만족하고 들어가고요. 내일 화요일날 날씨가 풀렸으니까 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거야.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퇴근할 때는 맞춤 콜을 꺼야죠. 맞춤 콜도 안 주고.